우리 일상 속 소소한 얘기를 콕 집어 다뤄보는 사반 가족회의 오늘의 안건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소개팅 거절했다고 15년 지기 친구와 싸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절했다고? 네. 네, 오랫동안 솔로였다고 하는데요. 글쓴이가 마지막 연애로 또 크게 상처를 입어서 사실 소개팅이 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개인 사업을 해서 영업이 끝나고 나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순이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5년 지기 친구가 소개팅을 제안을 했대요. 아는 선배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좋은 분이고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성격도 좋고 또 취미가 캠핑과 레저 스포츠야.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라고 말했는데 네. 이 여성분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자기랑 좀 외향적인 사람 같아서 나랑 좀 취향도 잘 안 맞고 또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되게 기분이 나빠했다고. 너 배가 불렀구나.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했겠네. 그런 거 같습니다. 이제 그치? 현실을 봐라. 왜 그렇게 좀 따지고 드냐. 괜찮은 사람이고 호감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밀어준 건데 왜 안 만나냐. 지금 다들 그러시네요. 아,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러고 왜 싸워. 그러게요. 별걸로 다 다투네. 근데 요런 사례들이 꽤 있어. 아, 진짜요? 생각보다 꽤 있어. 아, 정말요? 뭐 소개팅 좀 해줘. 이래서 누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 어때? 이렇게 하면 아, 얘는 좀 생긴 게 별론데 막 이런 경우 있어. 그러면 아주 배가 불렀네. 그럼 이제 막 하는 경우는 백선배, 있는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요. 제가 이제 이 아이템을 고른 이유가 또 우리 백 변호사님이 또 나야. 소개팅에 또 막 아주 엄청난 역사가 있다고. 소개팅의 역사가 어디 있어 내가? 몇 번 받아보셨는데? 나 소개팅 거의 안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헌팅을 하셨어요? 진짜로 나는 개인적으로 태어나 소개팅 거의 안 해봤어. 몇 번 안 해봤어. 그러셨구나.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가서 얘기 어렸을 때 헌팅. 헌팅이네. 아니 왜 자꾸 헌팅이라 그래? 내가 먼저 이게 다가간다는 거지. 다가가는 거 그래서 뭘 내가 사냥이야? 사냥 그래? 아까 근데 하여튼 난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개팅에서 어색하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내 소개팅 별로 없는데 뭐 어디서 뭐 이상한 정보 들은 거 있어? 아 그렇군요. 낚으려 그랬네. 아니 솔직히 저 이 안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딱 하나로 정리해. 요거에서 나 낚으려고. 아니 왜 준비하라고 한 거야? 딱 하나로 정리해서. 궁금하지 왜 싸워? 그러니까. 막 이걸로 끝내고. 저는 우리 개인 사를 좀 한번 훑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자 우리 백 기자부터 한번. 저 여기 하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이 친구가 뭔가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선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소개팅을 하고 좀 그러니까 호감이 있는 상대였다고 하니까 내가 호감이 있는데 저 사람 소개해줘 해서 그 사람 한 번이라도 좀 만나게 해줘 하고서 저녁 사주고 이런 경우들을 저는 주변에서 좀 봤거든요. 밥 사주면 되지 뭐 잘 만나면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까 물어본 게 지금 본인 지금 거절을 저기, 했으니까 본인이 겪은 걸 지금 얘기를 하라는데 지금 자꾸 이걸 평을 하고 있어요. 저 뭐 말씀드릴까요? 저 소개팅 할 때 뭐 흑역사 없나 뭐 이런 거. 흑역사 없죠. 되게 잘한다. 진짜 좀 재수없다. 아니 재까지 나왔잖아. 재수없어. 재까지 나왔어. 흑역사가 없어. 나가면 다 좋아요? 아 그건 아닌데 좀 불쾌한 적은 한번 있었어요. 어떤 거? 저의 첫 번째 소개팅입니다. 20살 때였는데 한 4월인가에 한번 첫 소개팅을 했어요. 자세히 기억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자세히 괜찮나 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만나자마자 사진을 한 장 찍어주냐는 거예요. 저 내가 안 된다고 했죠. 좀 싫었으니까.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저번에 양 반장님이 한번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때 대학 내일에 표지 모델이 한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누가 소개를 해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근데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네,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만날 것도 아닌데 싫다고 했죠? 근데 더 진상이었던 거 뭔지 아세요? 모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얘기해. 다음 달에 자기 군대 간대. 어머! 진상이 아니야? 그리고 군대를 갈라 그런 거네. 찍어서. 진상 아이고, 맞네. 진상 맞죠? 하늘 씨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선배님을 뵙고 싶었나 보다. 그게 알아서 하은이는. 저요? 흑역사. 저는 소개팅 흑역사? 저도 소개팅을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소개팅을 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 들었던 사람이랑 엄청 오래 만났어요. 그래서 소개팅을 많이 안 해봤어요. 아니 근데 흑역사가 어딨겠어요 저렇게 이쁜데. 흑역사. 아 지금 시간이 다 됐네. 아니 근데 양반장 흑역사 여기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남았습니다. 많을 것 같아. 소개팅? 소개팅. 마지막 소개팅 언제입니까? 실은 제가 한 3주 전에 했어요. 3주 전에 했는데. 대박 했는데. 표정이 좋네요. 대박 쌍방.
했는데 개편을 앞두고 소개팅을. 그러니까 개편 준비를 해서 소개팅을. 일은 일할 때는 열심히 일을. 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냐고. 잘 안 됐죠. 뭐. 왜 안 됐습니까? 유명인이 싫다. 뭐라고요? 유명인이 싫다. 유명인. 아니. 좀 부담스러우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자, 아무튼 여기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백 기자 며느리 삼고 싶다는 분이 계시고. 아들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씨는 별로고. 자, 아무튼 자, 근데 방금 여기 앞서 그 백선배 그랬잖아요. 그거는 헌팅이 아니다. 근데 시티 헌터 백성문이라고. 그게 사냥, 그게 시티 헌터. 그 혹시 그러면 형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야. 지금 당신 얘기하라고 해 자꾸 나한테. 나 아니지, 그거는. 아니 근데 소개팅은 아니었어. 형수님하고는 방송으로 만나셨어. 아니야. 방송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그게 오보예요, 오보. 아, 진짜. 그 기사가 그때 그렇게 났는데 한 번도 방송을 안 갔어요. 아, 정말. 저기 김여사 가는 방송을.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이거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 근데 재밌을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근데 여자분 그때 마음에 드셨습니까? 여자분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분이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더 무슨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아무튼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 아쉽네요. 자, 일단 뭐 이 정도로 이걸로, 그냥 이걸로 이별 통보하는 건가 지금? 아니요. 그런 건가? 아니, 연락 그렇지. 수신 차단했던 거야. 해놓고 지금 바로 여기서 끝입니다. 아니. 아무튼 잘 안 됐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 앵커님, 아까 솔랑방구님께서 7,000명 넘으면 앵커님 춤추고 노래하시나요? 라고 본방 때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본방 7,000명이냐, 사방 가족회 7,000명이냐. 본방 7,000명으로 하겠습니다. 아, 본방 7,000명 넘으면 다음 주에 추시겠네요. 7,000명 목전까지 갔어요. 아까 2,900명까지인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7,000명 넘으면 어디서 춤출 건데? 본방에서 여기서? 본방에서 춰야죠. 여기서 해야죠. 아, 그런가? 본방에서 춤추면 좀 본방 7,000이면 본방에서 추셔야 되는 거 그럼 아니에요? 그럼 그날은 약간 유튜브를 내가 날로 먹을 수도 있겠다. 혼자 춤추고 그럼 가만히 있고. 화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목요일로 합시다. 아니, 근데 본방은 방심 위에서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좋습니다. 아니에요. 네. 가족회의 무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여기 센터에다 갔다. 아니, 근데 진짜 오늘 7,000명 본방 7,000명 육박했고 지금 가족 회의도 4,300명까지 갔어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시간이 너무, 너무 많이 좋다. 지나서 빨리 끝내라고 막 하도 그래 가지고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69번째 4번 가족 회의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